네. 주인작 백브리핑 시간이 네. 네. 돌아왔습니다. 네. 아, 제가 뭘 준비하느라고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주인장 백브리핑 할 때요. 주인장 백브리핑 할 때 필요한 자료가 있어요. 그죠? 네.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를 지금 저희 PD한테 보내야 이제 여러분이 시청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걸 깜빡 안 보냈습니다. 안 깜빡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에 필요한 자료예요? 오늘은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HMM? 말로. 네. HMM도 있고 베트남 얘기도 베트남? 있는데 말로 HMM 줘 봐요. 제가 하고 있을 테니까 아니요, 보내세요. 아니, 이게 좀 지저분해서 말로 잘 설명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HMM 지금 오늘 기사들 많이 보셨을 텐데 뭐 지난번에도 파업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결국 해상노조 조합원들이 찬반 투표에서 88.3% 찬성으로 이제 파업을 결의를 했어요. HMM은 노조가 두 가지 있다고 지난번에 설명하셨죠. 네, 육상노조, 뭐 그 해상노조가 따로 이게 육상노조는 육지에서만 근무하는 분들, 해상노조는 네. 이제 배 타시는 분들의 노조인데. 한 430여 명 정도 되더라고요. 네. 노조 가입한 분들이. 근데 한 400명 정도가 찬성표를 던졌고. 네. 이미 이제 그 중간에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까지 거쳤기 때문에 이제 파업 결의만 하면 합법적으로 이제 파업이 가능한 예.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다만 이제 당장 배가 멈추는 건 아니고 그때도 선언법 말씀드렸잖아요. 네. 선언법에 따라서 배 타고 한번 나가면 바다에서는 파업 못한다. 이게 이제 근로기준법 더 상위에 있는 특별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한 430명 중에 400여 명 정도가 이미 배 타고 나가 있다는 거예요. 아, 외국 항구에 있거나 배 위에 있거나. 배 위에 있거나. 그러면 파업이 결의돼도 법적으로 파업을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안에 그 육지에 있는 분들은 32명밖에 안 되고 사실은 그래서 당장 배가 멈추는 건 아니긴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HMM 노조에서는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대로 이제 안 타고 우리는 나가겠다. 아, 그럼 다음 배가 출항을 못 하네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좀 순차적으로 파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당장 파업을 어떻게 효과가 없으니까 노조에서 지금 밝혔던 그 카드라는 게 집단 이직입니다. 이거 정말 특이하던데. 그러니까 파업을 결의하고 파업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집단 이직을 하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디로 얘기는 아니지만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스위스 국적의 선사인 MSC라는 그 해운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2위 해운사거든요. 예. 근데 이 MSC라는 해운사가 최근에 자기들이 세계 1위 한번 해보겠다고 굉장히 규모를 아주 넓히고 있어요. 그래서 예. 최근에 중고 선박도 한 60척 사들였고 신규 선박 수주도 한 40여 척 하고 그래서 한 100대 정도를 늘린다는 지금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규모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도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한국 선원 모집한다는 모집 공고를 최근에 내고 있어요. MSC가 한국에서 선원을 모집한다고? 한국에서도 선원 모집하는 공고를 공개적으로 스위스 국적의 해운사면 스위스에서 모집해야지 왜 한국에서 왔다 갔다도 하고 하니까 특히 게다가 거제도에서 지금 컨테이너선 하나 발주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아, 자기네 배를 네, 그렇습니다. 아, 한국에서 배를 사가야 된다. 네, 그러니까 거기다 이마 할 김에 이제 하는 김에 한국 선원들도 모집해서 아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인데 이 모집 공고 제가 보여드리면 더 재밌을 텐데 모집 공고를 뜬 걸 보니까 예. 예를 들면 여기서 1등 항해사 그 연봉 계약이 월 한 13,000불에서 14,000불 정도 주겠다는 거예요. 월? 월이요. 월 1,600? 1,500? 그렇죠. 우리나라 돈으로 한 월 1,500만 원 이 정도 되는 금액을 제시했는데 이게 HM의 물론 1등 항해사가 그렇고 물론 제 밑에 이제 조리원 뭐 여러 가지 배에 타는 사람들 조리원은 5,000불 한 달에 600만 원 네, 조금 낮긴 합니다만 어쨌든 HMM에 비하면 얼추 두 배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이라고 해서 실제로도 좀 이미 옮겨간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 이제 워낙 사람들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니까 이 HMM 노조가 우리 내일 모레 단체로 사직을 하고 단체로 가겠다. 통째로 그걸로 가겠다. 근데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현대차가 월급 안 올려준다고 네. 단체로 사직하고 쌍용차로 가든가 아니면 거꾸로 네. 쌍용차 직원들이 월급 안 올려준다고 단체로 현대차로 오는 거는 혹은 도요타로 가는 건 이거는 어렵잖아요. 어렵죠. 이건 어려운데 사실은
이게 아마 이게 워낙 이제 MSC라는 데서 일단 뽑고 있고 지금 뽑고 있고 워낙 선사를 이제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룸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자리가 있을 것이다. 예. 현실적으로 400여 명이 한꺼번에 가는 게 그러니까 노조 이 노조 쪽은 이제 단체로 사표로 쓰겠다는 카드는 내놨습니다만 MSC하고 이미 협의가 된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아, 노조의 약간 네. 희망사항인 것 같기는 하다. 일종의 그렇습니다. 상황은 그런데 그래서 뭐 이런 카드도 내놓고 또 뭐 승성 뭐 이렇게 우리가 준법 투쟁도 하겠다. 예. 그래서 뭐 그렇게 한다는 것 같은데 하여튼 회사 쪽에서는. 뭐 마지막까지 협상을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하는 지금 입장이에요. 지금 노조가 원하는 건 임금 인상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올려달라는 임금을 건데. 지금 노조 측 주장은 25% 인상이거든요. 예. 25% 인상에 성과급 1200%를 달라. 회사 측이 마지막으로 제시한 건 지금 보니까 8% 인상에 200% 장려금이에요. 예. 그러니까 차이가 8%하고 25%면 너무 아직 커서 8%와 25% 네, 굉장히 많이 큽니다. 아직. 근데 연봉을 예를 들면 평균금 1억이라고 치고 네. 1억은 아니죠, 그죠? 1억 지금 평균 연봉이 6천만 원. 6천만 원. 6천만 원으로 치고 그러면 10% 올려주면 600만 원이고 네. 노조의 요구대로 20% 더 올려주면 1천만 원 줘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상여금 1,200% 달라고 하면 이거 이것도 좀 큰 돈이긴 하네요, 그죠? 큰 돈이긴 큰 돈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물론 노조 측 주장은 그 정도 올려야 우리가 네. 다른 경쟁업소보다 좀 낮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조금 비슷해진다는 주장이고. 근데 직원이 네. 한 400명밖에 안 되면 네. 한 그렇게 해서 줘도 한 2,300억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네, 네. 이번에 한 4조 벌었잖아요. HMM이 많이 벌었죠. 연간으로 상반기에만 본다고 조 단위로 벌었으니까요. 그럼 그거에 한 1% 정도를 직원 월급 인상과 보너스로 쓰자는 요구가 모르겠습니다. 그럼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게 또 이제 워낙 이 국민 혈세가 들어간 예를 들면 그런 HMM의 경우는 또 그런 거여서 너희가 돈 벌었다고 당장 네.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는 논리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동종업계보다 많이 달라 우리 돈 벌었으니까라고 하면 아이 그렇게 욕심부리세요 하는데 동종업계보다 많이 못 주고 있다 하니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하여튼 뭐 들고. 지금 걱정이 HMM이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가뜩이나 물류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지금 사상 최대 연일 기록하고 있는데 네. 가뜩이나 지금 실을 때도 배가 없다고 하는데 야 여기까지 이렇게 되면. 하여튼 뭐 그렇겠네요. 물류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해운사 선원이라고 하는 직업이 재밌네요, 예. 이게. 예. 그러니까 스위스 선적의 해운사로 옮기더라도 네. 어차피 내 직업은 전 세계 돌면서 화물 내려주고 그러니까, 관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내 소속이 한국 회사이든 스위스 회사이든 그리스 회사이든 뭐 미국 회사이든 나의 직업 상황과 뭐 혹은 근무 여건은 달라지는 게 아니다. 별 달라지는 똑같은 배 타고 똑같은 곳으로 노는 거고 월급이 스위스 프랑으로 나오는지 월급이 달러로 나오는지 그것만 네. 차이나는 건가요? 게다가 요즘 이 선원을 구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하거든요. 선원 구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이게 사실 배 타고 몇 개월씩 나간다는 게 험한 일이잖아요. 한번 나가면 가족도 못 보고 보통 승선 계약서를 맺고 한다는데 6개월씩 계약을 하고 나간대요. 근데 그러면 한번 나가면 한번 해외로 나가면 6개월 동안 집에 못 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근데 지금 HMM의 경우는 6개월 승상 계약서를 맺고 가는데 6개월 내로 돌아오는 경우가 별로 없답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제 워낙 사람이 부족하고 하니까 아, 한 바퀴 더 돌아주세요. 야, 나간 김에 좀 연장해서 더 해. 그래가지고 뭐 한 1년씩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험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노조에 계신 분들이 더 좀 우리가 더 대우를 해달라고 하는 것 같고 힘들긴 하겠어요, 그렇죠? 안 기자는 그러고 싶기도 하죠. 한 번쯤 한번 타고 싶죠.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쫙. 배 타고 1년 동안. 매년 그러면 같습니다. 어려운 일이겠으나. 네, 네. 쉽지는 않은 일이겠는데. 하여튼 이게 좀 잘 해결되어야든 회사 측에서 당장 이제 파업한다는 게 아니니까 네. 일단 며칠 동안은 말미를 좀 주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좀 더 협상을 해보겠다고 하니까 네. 잘 좀 해결되기를 알겠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예측해볼까요 우리? 이거 잘 해결된다. 네. 아니면 안 되고 결국 파국으로 간다. 저는 사실 아주 희망적인 얘기로는 잘 될 거는 같아요. 결국은 희망적으로는 왜냐하면 예. 만약에 노조에서 정말 파업을 했으면 오늘부터 파업을 했었겠죠. 근데 파업 안 하잖아요. 지금 네. 파업 결의만 했고 며칠의 말미를 자꾸 조금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조도 협상하려는 의지가 여전히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제가 굳이 비교해 드렸잖아요, 그죠? 네. 직원 무슨 노조라고 하죠? 해운노조. 해운노조. 해상노조. 해상노조. 해상노조 400명 있는데 네. 이분들이 달라고 하는 게
20% 인상이면 네. 뭐 해봐야 한 2천만 원일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2천만 원 올려주면 얼마 더 지출이 되나? 하면 얼마 안 된다고 전체로 보면 이렇게 직원이 적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뭐. 근데 여기도 있고 또 육상노조도 올려달라고 하고 있어요. 육상노조는 몇십 명 안 된다면서요. 네. 네.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직원이 500명이 안 되는 회사가 연간 네. 4조 원을 버니까 얼마를 버는 겁니까? 어마어마하게 버는 겁니다. 네. 진짜. 네. 부럽습니다. 일단 고생도 많이 하긴 했어요. 그렇죠? 예, 그 예. 태훈이 경기 안 좋을 때는. 어떤 분이 HMMG에 3년을 뱉었는데 땅을 밟고 싶어 하신다고. 아, 그럼요. 그럼요. 가끔 군대 얘기하면 한 일주일 정도 군대 한번 가서 놀아보고 싶다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 보면 가보세요. 생각하죠. 네.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네. 이슈로 서로 싸우고 있네요. 그 베트남 얘기 조금 드리면 요즘 베트남이 진짜 코로나 상황이 심각합니다. 네. 네. 그 뉴스에서 조금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표를 보여주면 좋은데 지금 그 1일 확진자 수가 13,000명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 베트남 인구가 우리보다 한 두 배 정도 많아요. 근데 우리도 요즘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데 한 네. 1,700명 정도 1일 확진자 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5천만 명에 1,700명인데 얘네는 한 9천만 명대인데 네. 지금 13,000명이 나오니까 하루 확진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쏟아지네요. 게다가 더 심각한 게 이 베트남은 사망자 수가 아주 높다는 점이거든요. 하루 확진자 하루 코로나 사망자가 700명이 넘어요. 병원 인프라가 무너졌구나. 무너졌습니다. 무너져 있다고 추정이 되고 네. 제가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도 지인한테 좀 통화를 해보니까 병원도 잘 못 가고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너무 이제 코로나가 심각하니까 네. 일단 아예 셧다운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동 중지 명령. 아. 돌아다니지 말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돌아다니지 말라고 한 거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이 남쪽에 있는 베트남이 이게 길쭉하게 돼 있잖아요. 위에는 사이공. 예, 사이공 거리. 그렇죠. 옛날 사이공. 그 제일 밑에 제일 밑에 있는 이제 도시가 호치민인데 밑에 위에는 하노이. 아, 위에가 하노이. 밑에는 아, 호치민. 호치민. 그게 대표 도시인데. 네. 호치민. 사이공이 호치민이죠. 네. 그렇죠? 호치민이 아주 집중적으로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남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확진자가 13,000명 정도인데 만 명이 넘어가는 수준인데 만 명이 다 호치민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남부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원래도 지금 외출 금지를 지금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그래도 뭐 식료품을 산다거나 뭐 병원에 간다거나 이런 건 예외적으로 통행을 해줬거든요. 네. 근데 내일부터 완전 통행 금지. 아무도 나오지 말라. 그리고 식량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가게 문도 전부 닫았고 식량 지금 군인들이 들어왔어요. 식량을 배급하겠다. 배급 집집마다 나눠줄게. 네, 지금 그래서 그 군인들이 한 천여 명 이상 된 군인들이 지금 호치민에 집결하고 있다고 출근 하고 출근 등교 이런 것도 안 하는 겁니까? 전부 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가도 보면 그게 오늘 발표가 됐고 그래서 오늘 그 모든 상가를 갈 수 있는 날이 오늘이 마지막이었잖아요. 네, 네. 호치민에서 상가들 시민들이 가서 먹을 거 이렇게 사재기해서 뭐 텅텅 비어 있는 이런 사진들도 아마 보셨을 거고. 근데 하루 일해서 하루 생계 유지하는 분들도 꽤 있을 텐데. 아, 큰일이죠. 봉쇄가 되면 일을 못 하는데. 완전히 지금 봉쇄가 됐는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저도 물어봤는데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봉쇄밖에 없어서 도저히 확진이 잡히지가 않는다고. 그러네요. 네, 베트남에서. 근데 이 이제 베트남의 코로나 상황이 우리나라한테 문제가 되는 게 베트남의 공장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저런 특히 공장이 많은데 그나마 이 북쪽에 조금 많거든요. 뭐 우리나라 예를 들면 뭐 패션 공장, 삼성 공장이 삼성 스마트폰 공장이 대표적으로 이제 하노이 쪽에 있고 뭐 삼성 디스플레이, 뭐 삼성 전기 이런 그 휴대폰과 관련된 공장들이 네. 주로 북쪽에 주로 있고 네. 남쪽에 있는 삼성 공장이 그 가전 공장이 그 호치민 쪽에 있어요. 근데 지금 삼성 거기에서 이제 TV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이런 거 팔아서 네, 예. 유럽이나 미국에 파는 삼성 공장인데 지금 뭐 여기 완전 셧다운이 됐기 때문에 지금 가동이 안 되겠네요. 공장을 가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면 공장에서 숙식을 해야지만 이동이 안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출퇴근이 안 되니까 계속 사는 직원들은 공장에서 일해도 되는데 그렇습니다. 출퇴근을 하면 안 된다. 출퇴근을 하면 안 되니까 네가 공장을 가동하려면 회사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네. 거기서 주일에 코로나 검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만 운영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남부에 있는
그 삼성전자 가전공장은 원래 한 7천 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었는데 네. 2천 명 정도만 지금 숙식을 하면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급하게 뭐 야외 텐트도 만들고 뭐 이렇게 부랴부랴 숙식 장소를 제공했다고 합니다만 제대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네. 그 위에 여기 그 남쪽에 있는 게 삼성전자 공장뿐 아니라 보니까 LG화학 공장, 금호타이어 공장, 예. 또 그 한세실업에서 나이키 신발 만드는 공장 이게 다 거기죠 뭐. LS전선 예. 공장 이런 데들이 다 이 호치민 쪽에 있거든요. 네, 네. 다 지금 생산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트남에 많이 갔는데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렇죠. 특히 뭐 중국이 이제 인건비가 좀 비싸졌다고 해서 네. 너도나도 지금 베트남에 공장 옮겨갔던 상황이잖아요. 근데 베트남이 지금 상황이 심각해서 북부 쪽도 호치민보다는 상황이 좀 낫긴 한데 북쪽에 있는 그 하노이 쪽 공장들도 여전히 네. 출퇴근은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도 뭐 비슷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스마트폰도 생산 차질이 빚을 수 있다. 여기 또 패션 공장들 많아요. 그렇죠. 옷 만드는 공장들은 문제가 뭐냐면 겨울철이 이제 완전 그 제철이니까 겨울옷 많이 만들고 겨울옷 지금 겨울옷을 막 만들어야 될 텐데 이게 지금 생산이 잘 안 돼서 예. 이번 겨울옷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다는 뭐 그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백브리핑 보고 계신 저희 가족 여러분, 네. 이번 주 주말에 네. 그 겨울옷 필요하신 거 있으면 지금은 아마 싸게 파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정말 필요한 거면 미리 좀 사두시면 올 겨울은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 베트남의 생산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뭐 지금 베트남에 들어가 있는 모든 나라의 공장들이 다 문제가 지금 되고 네. 있어서요. 하여튼 제가 오늘 통화해 본 지인은 쉽게 좀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로 얘기를 하던데 베트남 상황. 정말 방역 잘하던 나라인데 정말 우리나라를 정말 비웃었던 나라고. 네, 그러니까 너무 방역 잘. 우리나라가 베트남 얘기 잘 안 했던 이유가 베트남 얘기하면 네. 그 너무 잘하니까. 델타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한번 이렇게 뚫리니까 엄청 나죠. 한번 뚫리니까 이게 뭐 그리고 이게 베트남이 우리나라보다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한번 뚫리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백신 뭐 여러 가지 말들 많지만 백신 맞고 자꾸 하는 이유가. 그게 의료 시스템에 부하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결국은 네, 네. 감염이 되더라도 돌파 감염이 되더라도 중증만 아니면 굳이 뭐 중환자실 가서 산소호흡기 안 써도 되잖아요. 산소호흡기만 안 쓸 수 있으면 뭐 좀 아프더라도 뭐 그렇게 이겨내면 되는 건데 산소호흡기 숫자는 제한이 있고 네. 산소호흡기 필요한 환자가 많아지면 그냥 사망률 높아지는 거니까 그 상황까지 안 가려고 하는 건데. 야, 아이고, 코로나 시작된 지 거의 이제 2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막 이렇게 뒤에 뚫리고 그러면 그러게 말입니다. 아, 참. 아이고, 베트남에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네요. 이게 이제 베트남만 이렇게 했어요. 또 이제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또 이제 이런 일 벌어지고 그러면 네. 그러면 뭐 거시 경제도 어떻게 될지도 또 돈을 더 풀면 주가는 더 오를까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아. 자 다음번에 우리 저 베트남 소식을 한 일주일 정도 후에 계신 예. 분 한번 연결해서 현재 네. 상황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죠. 예. 자 오늘 주인장 백브리핑까지 베트남 봉쇄 이야기, HMM 파업 이야기. 이번 주는 목요일이 금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8월 26일 목요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네. 금리를 올리면 네. 올리면 2%가 그날 브리핑 당번. 금리를 안 올리면 네. 안승찬 기자가 뭐 하나 해주겠죠? 네. 전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너무 억울한 것 같아 뭐가 뭔가 그렇긴 그래요 뭔가 이 조건이 이상한 것 같은데 말린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보세요 봐요 그때 그 내기 할 때도 조건이 이상했고 그 불공평했는데 네. 그때는 당연히 뭐 올릴 거니까 네 마음대로 하세요 2% 뭐 무슨 얘기라도 좋습니다 그러던 안승찬 기자가 지금은 좀 불안해졌습니다. 야 이거 뭐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러는 걸로 보면 좀 한국은행 금통위와 관련한 시장의 전망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 엇갈리고 있어가지고요 요즘 네. 아, 모르겠습니다 잘 그렇습니다 2%가 가끔 맞출 때도 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네. 자, 오늘도 백브리핑 우리 패밀리와 함께 같은 자리에 같은 시간에 모여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백브리핑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도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서머 여름 특가 단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